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3D 운전교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여러분,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구독자분들이 구독해주셨는데요. 드디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족하고 초보 제작자이지만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기분 좋고 즐겁게 여러분들하고 즐기면서 유튜브와 게임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지금 뒤편에 보이는 차, 구독자 선물차는 11월달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1월달 중에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겠고요. 작업해서, 요즘 직장에서 좀 일이 많아가지고 작업을 빨리빨리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제가 혼자 집에서 게임만 만들고 있는게 아니라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회사에 생기면은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약속드리는 거는 11월달 중에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선물차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정말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구독자가 18만 명이 됐는데 개인적인 욕심은 빨리 19만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18이라는 숫자가 제가 조금 안 좋아하는 숫자래가지고 빨리 이 18만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18만 되니까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빨리 18만을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제작자가 되도록 하겠고, 다양한 영상, 다양한 컨텐츠로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경찰을 부딪혀서 자동차 날려버리는 오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와, 어디 갔어?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